있다고요. 뭐가 있을까요? 승정원 있겠지, 승정원. 승정원 있겠지. 그 다음에 의견부 있겠지, 의견부. 그지? 의견부 있겠지. 그지? 이건 이제 왕을 강화시키는 기구들이라는 이야기야. 승정원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이지 뭐. 그죠? 의금부와는 대통령 그 왕은 직속 사법기구라 볼 수 있겠죠. 승정원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를 뭐 정원, 후원 이렇게 했어요. 정원, 후원. 근데 뭐 원자로 끝나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그죠? 자, 그런데 승정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은대라고 했습니다. 은대. 왕과 하룻밤 잔 그 궁녀를 뭐라 그러지? 뭘 입었다 그러지? 예. 승은을 입었다고 하자. 승은을. 그지? 승은을 입었다 그래. 승은을 입었습니다. 그 승은 궁녀라 그래. 그래서 이 승정원, 승정원을 다른 말로 은대라고 할 때는 승은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. 승은을. 아까는 홍옥사과 떠올리시고, 여기는 승은을 한번. 아, 별 예를 다 든다, 내가 진짜. 승은.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승정원 있고요. 자, 한번 외국에 나왔으니까 한번 외국 단체 한번 보죠. 자,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. 또 박용만이라고 하는 인물은요, 하와이에서 군대를 만들어. 대박. 대조선 국민군단. 여러분들 하와이 아시죠? 하와이 알렌에 의해서 공식 이민이 시행되었고, 뭐 사진 이런 거 관련된 곳이 바로 여기서 이제 한인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. 그 한인들이 만들었던 게 박용만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. 이번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, 오, 미주지역뿐만 아니라, 멕시코 조도, 멕시코. 에네켄. 이게, 에네켄이란 그, 배탈제 그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만드는 정말 그 식물들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캐야 되고, 가시들이 분명히 많아. 엄청 힘들어요. 이런 것들을 하면서, 노동하면서 일 했던 사람들, 이게 또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, 또 이,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또 이렇게 지원도 하나 와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게 미주 지역, 예, 북미, 남미 할 것도 없이 정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어쨌건 1차 한일 우리의 잘 알고 있는 부영고, 부영고 기억하시면 되고요. 부의 사출도 잘 나오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김보당과 조이총, 김보당과 조이총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.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무신정권의 그 핵심적인 인물들 등장하죠? 이의방과 정중부, 이때도 있었는데, 정묘란 때 정봉수라는 인물의 용궐 산성. 자, 신민회는 비밀결사. 신간회는 공개단체야. 자,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단체로서 뭐 태극서관, 신군부, 개엄령, 그 다음에 유신만대. 그죠? 그 다음에 개헌군과 시민군이 등장한다는 거. 어여 빨리 지금 가서 공부하세요. 자, 여러분들 내일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!